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건 항상 어색하네요. 지금 사실 이거 첫 번째 시도 아니고 한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제가 이번에는 부디 절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곧 공항에 가거든요. 오라데아라는 루마니아 타도시에 짧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갈 건데요. 오랜만에 여행을 해서인지 조금 걱정도 되고 너무 설레고 너무 신나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올려왔던 브이로그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일상 브이로그였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 살고 있는 저지만 유럽다운 모습들을 많이 담지 못해서 항상 뭔가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부디 이번 오라데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루마니아에 대한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잠깐 어딜 갈지 사진 찍기 좋은 장소는 어디인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맵에다가 저장해놨어요. 같이 보고 영상에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공편을 이용하고요. 차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지만 거의 헝가리 쪽에 있는 도시라서 아주 멀어요. 여기 부카레스트는 남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차로 8시간, 기차로 한 9시간, 10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비행기로는 한 1시간 반 비행합니다. 국내선 항공편 이용할 때에는 PCR 테스트가 필요 없고 뭐 특이점은 없었어요. 그냥 국내선이기 때문에 여권과 이티켓만 잘 준비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라데아에서 봅시다. 안녕. 지금 저는 공항이고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카페에 앉아서 편집하고 있어요. 저는 무사히 오라데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구글맵으로 확인했을 때 시내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부르는 것은 지역 번호를 이용해서 부른 게 아니라 볼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볼트라는 어플로 택시를 불렀고요. 우버는 지금 가능한 기사가 없다고 써 있어요. 시내까지는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라데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숙소 앞인데요. 동네 자체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좋아요. 센터랑 가까워요. 숙소 도착했는데 숙소가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여기가 바로 현관인데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한 느낌이 들고요. 거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들어가 볼까요? 구조가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욕실이 있고 그냥 작은 스튜디오 예약했는데 최근에 레노베이션을 했는지 겉은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안에는 깨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송에는 이게 끝입니다. 저는 재정비 아닌 재정비를 마치고 지금 저녁을 먹으러 나가볼까 하는데요. 여기에 또 아는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잠시 만나서 같이 간단하게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 부카레스는 9시면 다 닫아요. 여기도 다 언제지? 저번 주까지 다 닫았는데 한 시간 더 늦은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포장지. 맛있다 오빠 먹어봐. 맛있어? 응. You should try it. No, thank you. 여기 보면은 응. 진짜 절반 인구가 한가리였어. 되게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듣기 아까워요. 와 초록초록해 코코팜 요뽀키 스낵 뽀키 뽀치 와차마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우선 배부르니까 나자 여러분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는데 이해해주세요. 저는 지금 수업 하나 마치고 오늘 어디부터 돌아다닐지 좀 루트를 짜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오늘 가려고 한 곳 중 가장 중요한 두 곳이 휴일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대부분 쉬나봐요. 1, 월 이렇게. 아쉽지만 내일 가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제가 비행편이 늦은 시간대라 내일 방문해도 될 것 같아요. 일기 예보에 의하면 오늘 90% 거의 확실하게 눈이 오는데 지금 밖에 눈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볼 수 없는 구조라 준비 다 끝내고 밖에 나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수 있을 줄이야.
just fell in love again. 눈 내려요. 눈인지 비인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저 뒤에 예쁘게 생겼다. 진짜 여기 진짜 루마니아 같지 않은 느낌이다. 뭐지? Little did I know that you would be that light. Like an angel, you fell right out of the sky. We pray to God and thank Him for this blessing every night. And I say, I just fell in love again. Looking at you. 브런치 베이글 시카페야 카페야 세포아테 로스티 헤즈나 이 트레브에서 알레그 레아나 프라디오스다 프라디오스다 고소모 고소모다 파시 블로그 유튜브 제가 막 비디오를 찍고 있으니까 직원분께서 채널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어요. 부끄럽네요. 지금 브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밖에 눈 내리고 안은 따뜻하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아, 제 드라곤즈. 진짜 예쁘다. 루마니아에 살면서 이렇게 라떼 아트 받아본 적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빨라돌 모스코비치로 갑니다. 여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동유럽이랑 서유럽이랑 섞인 느낌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건물 보세요. 진짜 특이하죠? 이런 디자인 부카레스트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색깔도 되게 다 따로 노는 느낌인데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흰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이 건물이 바로 제가 지금 찾고 있던 건물입니다. 빨라돌 모스코비츠. 아 예쁘다.
여러분, 이 건물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실제로 오셔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려던 박물관에 왔는데요. 오늘 휴관일이에요. 뒤에 보이는 건물이거든요. 월요일에 대부분 쉬네요. 내일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왼쪽을 보면 강을 따라 좀 산책을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공원도 있는 것 같고,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은데요? 날씨가 화창했다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아래에 내려가 봅시다. 좀 추워서 코가 빨개졌어요. 진짜 너무 예뻐. 진짜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쪽에 작은 다리가 있는데 한번 건너보려고요. 돌아다니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우선 주변에 식당을 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데 들어왔거든요. 여기 바로 강 보이는 레스토랑인데 제일 크고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루마니아 음식 먹으려고요. 아무도 없어요. 식전 빵이 나왔어요. 치우르브데 물었다가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추운데 되게 좋아요. 짠, 여러분, 저는 숙소에서 지금 대정비를 마치고 이제 다시 못 가본 데를 가보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막 비 같은 눈이 내리고 바람이 좀 불고 이래서 풀어 헤친 머리를 질끈 묶어냈어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그 꽃집에서 산 건데 너무 예쁘죠? 이거 선물용으로 샀어요. 이거 먼저 갖다 드리러 갈 거예요. 벌써 어두워지려고 해요. 우산을 빌렸었습니다. 저는 지금 블랙 이글 팰리스를 가려고 합니다. 와, 불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사이로 들어가면 제가 지금 찾는 그 건물이 나오거든요. 이 시계탑 건물을 보고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가볼까요? 지금 여기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부카레스트 그 인민공전 앞에 아주 크게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안 연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규모가 작게 열렸네요. 아주 크진 않은데 아주 작지도 않아요. 우와, 예쁘다. 아까 부카레스트 올드타운 느낌도 나네요. 여긴 주로 뭐 특별한 곳이 있는 건 아니고 펍이나 식당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아이리시 펍이 있고요. 대부분 문을 닫았나 봐요. 술을 안 마시는 저는 뭘 해야 할지.
독특하게 생겼어요. 연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비교가 되네요. 번쭉 양식 좀 보세요. 진짜 독특하죠? 마그네 모아두는 거 다 없어졌는데 오라데아부터 하나씩 다시 사야겠어요. 아, 뭐 사지? 후대친다. 그 삼촌은 어떻게 했구나? 이어지는구나. 오늘은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볼까요? 아, 문제 left. Would you ask? 안녕 여러분, 저는 방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내일 비행편 체크인을 미리 하려고요. 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l for you. So what will you do when the sun begins to fall? I'm waiting here for you. Won't you answer my